천재암, 그러니까 원래 요 길이 그 마니산 가는 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마니산 가는 길이 지금은 저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다른 길을 냈는데, 여기 이제 개인적인데 요 사이로 올라가면 천재암 봉토가 있었다 그러고, 지금은 뭐냐면 그 천재암이라고 하는 그 이 그 마니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제사 그릇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기운이 좋다고라고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길을 한번 보시게 되겠고, 여길 찾아오려면 마니산 밸리라는 걸 찾아오시게 됩니다. 지금 천재암 궁지라고 하는 지명은 없고, 그래서 이 찍어서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마니산 밸리라는 데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900m쯤 올라오시고 차로, 그래서 이 길로 이게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이 아주 산길이어서 아주 좋은 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길. 옆에 이게 저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사람의 흔적이 없는, 네, 사람의 흔적이 없는 아주 나무 이거 쓰러졌다. 좋은 데인데, 그래서 이런 데는 참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나만 알고 싶다 이런 건데, 우리 김영숙 선생님께서 이 좋은 데를 알려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알려주는 게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됐습니다. 어디 위로 올라가나요? 네, 위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엊그제 태풍 때문에 이게 다 넘어졌네요. 오, 어떡하지? 링링 때문에 이거? 오, 갈 수 있나? 여기만 지나가면 되지. 와우. 인간 한 꼬끼. 밑으로 가면 안 돼? 아니, 여기 오른쪽으로 갈 뻔했어. 악. 여기 양옆으로다가 여기 왼쪽으로 보면 계곡이. 그러네요. 물소리가 나네. 흔하게 흘러고. 아, 이런 데가, 야, 역시 저 충선이 사는 동네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예. 예. 소리, 물소리가 나네요. 물소리가 아주 맑은 물소리. 졸졸졸졸 흐르는. 아. 역사 탐험이 아니라 정글 탐험이. 그러니까 정글 탐험이네. 와우. 네, 이런 데가 없대니까. 강화에서도 이렇게 계곡 물소리가 졸졸졸졸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낮으면서 깊은 곳이 없어요. 사람 이게 이제 마니산에서 흘러내린 계곡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금표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천재암 궁지. 삼성당 금표. 여기서부터는 삼성당. 이제 금. 여기도 나무가 넘어졌네? 예. 네. 우와. 네, 이게 이제, 천재암 궁지로 오르는 산길, 바로 우측 바위에 새겨진 각자로 네. 해발 100m 지점에 위치한다. 네. 가로 55cm, 세로 61cm의 면적에 금표, 갑자 8월 입이라고 새겨져 있다. 금표는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고 마니산에서 벌채를 금하고 그렇죠. 관청에서 양목하는 일을 주관한다는 표시이다. 네, 여기 자 쓰러졌는데 여기 금자 보여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 금표가 있는데 금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네요. 없애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성한 공간이다. 여기서 함부로 나무 베지 말라. 그리고 적들어온 적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저 표식이에요. 그런데 금표 표시다. 신성한 공간이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나 다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없어서 좀 이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그 신성한 공간 중에 하나였구나.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이구, 난리 났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히 앞이 전부. 이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지 딱 알 수 있죠.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태풍이 온데 넘어지는 걸 유심히 보면은 10에 8구는 이 상수리 이게 참나무과다. 근데 호구만한 나무 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넘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하죠. 근데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들은 웬만해서 다 안 넘어져요. 그래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별을 보이는구나. 와. 링링 덕분에 너무 힘들겠네요. 네, 꼭 숨겨놓은 보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천재암 궁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참성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기와 제물을 준비하던 제궁이었다.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때 목은 이색이 지은 만이산 기행이 있고 조선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 머물며 하늘의 제를 지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천재암 궁터는 3단의 석축과 오른편에 우물이 남아있고 조금 아래에는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인 금표란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좀 전에 저희가 봤죠. 여지도서 등 옛 문헌에는 천재암 혹은 천재금으로 표기되어 있다. 네, 양 옆에 이렇게 돌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그러네요. 어떤 건물이 있었던 그런 터가 보입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나뭇잎이 그냥 어지럽게 널려 있고요. 네, 저기 뒤에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풍의 여파가 아주 크네요. 자, 우리가 만이산에 올라오면 항상 참성단 저쪽만 보는데 요 다른 쪽에는 이런 역사적인 궁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인지. 그리고 이제 만이산 참성단 제를 지내던 제기를 여기다 놔뒀다는 거죠? 준비했던 곳. 여기서 만이산 참성단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가서 보면 바로 보여요. 1시간 정도. 아니 제사단을 막 올라가 그러면 돼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만? 저기가 제사를 지내던 곳인가요? 아니, 제사청 건물이 있었던 곳이죠? 네, 그렇죠. 만이산 안에도 이런 데를 숨겨 놓았다. 이걸 후손들은 잘 모른다. 예,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종교 남도본사, 북도본사, 서도본사, 동도본사 우리 만주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도본사의 책임자는 강우 선생님이었는데 그 강우 선생이 1924년에 성은 강이고 이름은 우예요. 그 강우 선생이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를 지휘감독을 하면서 이 궁터를 유지 보수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1920년대 보면은 만이산 참성대를 이제 그 두 가지 기록이 나는데 하나는 일본인 헌병이 무너뜨렸다 아니면 특정 종교 단체에서 무너뜨렸다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종교 측에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강우 선생 이름이 안 나오고 강화도지라고 하는 데에 또 강우 선생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강우 선생이 이거를 이제 유지 보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이제 순성시 되는 곳이었는데 그 건물도 없어지고
지금은 오로지 이제 이 터만 남아서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팔각 기둥 같은 걸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번듯한 건물이었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죠? 바로 이후에다가 이제 이게 기단이고 이후에다 이제 건물이 올라갔나요? 네. 이게 이제 누 형태로 그러면 누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제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제궁이라고 불렀어요.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요? 네. 그걸 이제 제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데 보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와서 아 보면 진짜 아 여기가 진짜 마니산에 숨겨진 그런 보배로운 곳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시 문화재 보호하시는 데서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러고 계시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외지 외지까지 오셔서 우리가 안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나 전화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여기 길이 이렇게 많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전수 조사를 나오셔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네, 진짜 점점 선진국 돼가는 느낌? 우리가 안 지켜도 네. 세금이 헛되지 않은 느낌? 방향 틀었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 예. 저기 천부경도 있고 예. 단군상도 있고 예. 저기가 마니산이라고요? 예. 참성단?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니산의 북서쪽. 네. 강화도 마니산 천재암을 왔다가 곰상을 보러 왔습니다. 곰바위 얼굴 모양 이렇게 서 있는 모양. 네. 신기하네요.